안테나와 디지털 컨버터만 달아주면 굿바이 아날로그 하이 디지털. 정부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080-2012-012로 문의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서 나 때문에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상처가요. 준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 마음속엔 콕 박혀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니 실은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감정 표현도 서투른 데다가 또 쑥스러움도 많이 타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 서운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감정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감정이 빠른 사람도 있고요.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혼자 달려가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요. 또 나를 기다려준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도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의 속도가 잘 맞는 사람이 아마 평생 친구가 되는 거겠죠? 우리 오늘도 속도를 잘 맞춰서 가볼까요? 오늘도 2인 삼각 경기 하듯이 한 발 한 발 잘 맞춰봐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인피니트의 파라다이스로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밤 시작했어요. 예, 감정이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친구가 될 때 적극적인 사람들은 너무 빨리 막 다가오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아, 그렇죠. 또 반대로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또 천천히 오래오래 친해지죠. 또 온돌방이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예, 리옥 씨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뭐 따뜻한 쪽이죠. 따뜻한 쪽이군요. 오래오래. 네. 아, 천천히. 우리 6878님께서도 오프닝 멘트를 듣고 상처 같은 거 잘 받는데 상처 받을 땐 잊자 마음속으로 외쳐서 잊어요. 마음속으로 아 그래 잊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저희 DJ 두라고 키스 가족 여러분들하고요. 빨리 친해져도 좋고 또 천천히 친해져도 좋은데. 그럼요.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 맞아요. 솔직하지 못하면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진짜 친해졌다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솔직하게 좋네요. 직접적으로 뭔가. 네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2인 삼각 경기. 경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요.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오늘 2부에 함께할 노래 틀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죠? 문자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하고요. 콩, 케이플레이어, 슈키라 앱, 그리고 슈키라 홈페이지에 즉석 신청곡 올려주세요. 신청곡을 보내주시면요, 거짓없는 부드러움, 투유바이마켓에서 문화상품권과 초콜릿 세트 드리고요. 또 슈키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엄청 푸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시간이죠. 호모 멘토 쿠스 시작해볼게요.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1부는요. 지약사,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웅진복화통, 웰뷰텍, 한경대학교, 키움증권, 종근당, 좋은채신사고, 삼성갤럭시노트와 함께합니다. 징글징글 수학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오 풍산장자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 해설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 유형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웅진복화통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연상문장 이미지를 통한 반복학습까지 한번 학습으로 오래오래 영단어 학습기 웅진복화통 제 선택은요? 웅진복화통 봤어?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비결이 뭘까? 비결? 세븐라이너도 모르니?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더욱 새로워진 세븐라이너로 당신의 각선미를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세븐라이너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걱정 마세요. 전 국립대 갈 거예요. 국립대? 어디 어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요. 경기도 유일의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가 키워주고 나라가 밀어주는 한경대학교. 우리의 한경대 다녀요. 국립이거든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기움하다가 상사한테 딱 걸려서 곤란했는데 아 그닥 나도 기움 직감 감사합니다. 아 기움에서 내가 선배 감사합니다. 기움합니다. 너도 나도 기움 직감.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큐. 펜잘큐.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좀 상큼하고 센수하기 수학 실력 꽉 잡았고 90B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내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신사고 오청사로 자신 있고 존책 신사고 S펜으로 그리다 오리다 칠하다 붙이다 당신의 생각을 마음을 다짐을 아이디어를 꿈을 5.3 HD 슈퍼 아몰레드 화면에 아니 그보다 더 큰 세상에 펼치다 Phone, Tablet, It's Note How to Live Smart Samsung Galaxy Note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들처럼 그대의 힘이 되어요 고개를 들어요 함께 웃어봐요 힘들었던 이런 모두 잊어요 미소를 지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슈퍼주니어와 함께 성민, 여기 키스터 라디오 여러분, 이제 혼자 머리 싸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돼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죠. 호모 멘토 코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로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분들이요. 걱정 고민 없는 우리들의 파라다이스로 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의 걱정을 싹 없애줄 귀여운 걱정 인형 6종 세트 왔습니다. 아, 이분들과 함께라면 또 온갖 걱정들이 싹 사라질 것 같은데 네. 호모 멘토쿠스 오늘은 인피니트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안녕 이야 와, 슈키라 스튜디오에 정말 네. 잘생긴 여섯 분이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인피니트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해주세요.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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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리더 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규씨.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호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막내 성종입니다. 아우, 야이 성종. 안녕하세요. 야이 성종.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우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눈매 동호입니다. 반가워요. 눈매요? 눈매? 네, 예. 눈매로 왔고 있어요. 역시 강렬하네요.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에 씨가 지금 스케줄 때문에 네. 참석을 못 했어요. 이제 따라오셨어요. 우리 슈키라 또 작가분들이 애 남았다고 오늘 굉장히 짜증내는 듯하죠. 그렇습니다. 비주얼이기 때문에. 아, 근데 네네. 오늘 또 특별히 네. 또 게스트 분들을 또 오셨다고. 네, 네. 추가로 될 것 같는데. 네, 지금 막 소리가 들려요. 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자, 인사하자. 자, 인사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예요. 아, 지금. 개 세 마리가 방송 처음이라서 강아지라고 하기엔 너무 크네요. 그렇죠. 네. 아, 말을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 하얀 친구가 부부고요. 네. 부부.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누룽입니다. 누룽이.
이 검은 친구가 코코. 코코. 예. 와, 형님. 정말 색깔대로. 네. 정말 1차원적으로 약간 네. 이런 친구 같은데. 간단하게요. 저희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너무 잘생겼어요, 애들이. 요즘에 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아유, 아유, 인사하네. 네. 아. 사실은 저희가 예. KBS 가족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아, 있는데요. 예, 예,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이죠. 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어떤 취재 프로그램이냐면 네네. 저희 나라에 저번 해에만 예. 유기견이 우리나라. 10만 마리가 예. 집계된 것만 10만 마리고요. 아하. 집계 안 된 것까지만 하면 지금 슬퍼서 지금 울고 있어요, 애들이.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취지에서 유기견을 맡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유기견을 줄이자는 의미로 지금 유기견을 맡아서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거죠, 유기견들한테. 그래서 세 마리를 맡아서 저희가 지금 벌써 한 두세 달 정도가 가까이 됐죠. 그렇죠. 세 달 향해 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다른 분에게 이렇게 입양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죠. 네. 근데 좀 많이 병들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분양은 그럼 잘 됐나요? 세 마리 다? 지금 아까 보셨던 코코랑 누룽이는 벌써 새 가족이 정해졌고요. 아, 정말로 축하드려요. 코코 씨. 안타깝게 예. 우리 두부가 아직 예. 두부가 예. 아직 아이고. 아, 그래서 오늘 두부를 데리고 오셨군요. 정말 네네.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여기서 네. 제가 듣기로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저희 PD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에 네. 또 강아지까지 같이 촬영할 수 있게 네.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또 출연을 또 해주시게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고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멤버들은 다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저희는 옛날부터 키운 친구도 있고요. 네. 성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근데 표정이 지금 안 좋아요. 아니야, 그렇죠. 네. 관리가 안 돼. 아, 근데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많이 달라졌죠. 성렬이는 원래는 네네. 개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성렬 씨. 네. 네. 지금도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코도 빨개요, 지금. 눈물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 강아지를 네.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자마자 강아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네. 강아지용 패드도 사랑해주시고. 아, 맞아요. 네. 저 인피니트 숙소 온 줄 알았어요. 아, 그러게. 갑자기 대변 시간 깠죠? 네. 여기 있어요. 밑에 깔아놨어요, 가까운 곳에. 네. 어디서든 언제든지 잘. 대변을 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누구 꼬 이 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바로바로 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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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또 정말 유기견들이 많다고 네. 하는데 정말 인피니트가 네.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유기견들을 좀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또 호모 멘토쿠스 네. 인피니트와 함께 할 건데요. 네. 자신 있나요? 아, 자신 있죠. 저희는 언제는 호모 멘토쿠스가 뭐예요? 아, 저희가 예. 고민을 고민을 상담을 해주는, 거죠. 예. 우리가 멘토가 돼서 네. 상담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예습 안 해왔어요. 성렬 친구. 예. 마이너스 1시죠. 시간이죠. 그러네요, 성렬 씨 때문에. 아, 예. 열심히 고민 해결을. 성렬 씨의 빨간 옷, 예. 알겠습니다. 경고. 예.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 그렇죠. 내꺼 하자. 와. 야.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덮어줄게 okay, yeah. 될 것만 줄게 Yeah. 아. 내 걸로 만들게. 네,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네.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에 네네. 강아지 세 마리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중에 두부라는 친구가 아직 분양이 안 됐다고. 아이고. 하는데 아, 네. 혹시 슈키라 가족분들 중에 두부를 아. 키우고 싶어요? 저요. 정말요? 정말요? 진짜요? 어, 진심으로? 든든해요. 어, 정말 키우고 싶은데 예. 너무 크네요. 그죠? 집이 조금해서. 아, 혹시 두부를 키우고 계시 아, 너무 싶은 분들이 계시면요 네. 문자를 주세요. 저희가 사연을 읽어보고 딱 맞는 분께 또 두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정말 신청을 받을 수 좋은 가족을 만난다면은 어, 맞아요. 좋잖아요. 인연은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아.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콩과 또 슈키라 앱, 또 저희 슈키라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려주세요. 예. 아, 그래요. 네. 이제 호모 멘토쿠스 고민사연 예. 이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또 여기 슈키라에 그, 뭐죠? DJ를 해줬던 대사 분이. 대사 DJ를 네. 아, 누구였죠? 저랑. 성브라더스입니다. 네. 성렬, 아, 성종, 성규. 예. 아, 성브라더스. 예.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아, 저희. 그럼 호모 멘토쿠스 오늘의 멘트, 특별 멘트 오늘의 고민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김나나 양의 사연입니다. 제목, 강아지 때문에 죽겠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학교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필요해서 며칠 전에 유기견 센터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받아 왔어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예전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그런지 혼자 있거나 혹은 사람이 없으면 자꾸 짖어댑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아, 왜 그 늑대 우는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도 아니고요. 늑대. 늑대 우는 소리요. 늑대 어떻게 울지? 네, 성렬 씨였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어쨌든 또 밤에 자려고 하면 자꾸 낑낑거리고 밥도 잘 안 먹고 용변도 아무 곳에나 보고 아주 말썽이에요. 요즘은 방학이라 괜찮지만 이제 개학하면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강아지 어떻게 해야 저희 집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제가 저희 강아지 이름을 못 지었거든요. 유기견 센터에서 임시로 부르던 이름은 있었는데 저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온 새 식구니까 새 이름을 선물하고 싶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가 앞으로는 따뜻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멘토 여러분, 우리 강아지에게 새 이름을 좀 선물해 주세요. 씨의 그 되게 섹시하네 목소리가. 아, 진짜요? 선물해 주세요. 네. 선물해 주세요. 네, 강아지 때문에 고민에 빠진 김나나양의 사연이었는데요. 예, 예. 우선 사연 주신 김나나양께 저희가 한우 불고기 세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고민. 아, 이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인피니트 여러분들이 아주 최고의 멘토가 아닌가. 아니죠.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여러분이 이제 김나나 씨의 강아지 네. 이름을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막 떠오르고 있네요. 막 떠오르나요? 우연히 떠오르는데, 떠오르고 있는데, 네. 방금 막 떠오른 게, 우선 나나 양이 유기견 센터에서 분양을 받았다는 점에서 네. 우선 100점 드리고요. 야, 착하죠. 네. 이름 짓는데 점수가 몇 점? 그 점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막 떠올랐는데, 네. 말썽을 많이 피운다 해서, 네.
윤니 말성에서 윤니 지어드리고 싶네요. 윤니? 아... 윤니 무슨 뜻이죠? 그냥 뜻이 없어요. 아, 그러면요. 네. 누구 코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 저희 친구들이요. 네. 원래는, 다른 이름들이 있었는데, 네. 이 친구들은 저희 상의 끝에, 네. 네. 좀 더 쉬운 이름을 네. 찾고자 해서 아 네. 네. 그때 아까 시작할 때 네. 리옥 선배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1차원적이다고 이름이 왜 그랬냐면요. 오. 어려운 이름을 지었더니 키맨드 스토리 저 아이들도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못 알아듣는구나. 아, 자기도 몰라. 원래 이름이 졸리 욕식 뿡뿡이였어요. 아, 어렵다, 어렵다. 욕식 뿡뿡이. 누가 알아, 이거. 누가 뿡뿡이였어, 네. 누가 뿡뿡이. 뿡뿡이가 이 친구야. 누군 이름이었어. 근데 강아지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아지 이름을 막 지어줘야 네, 강아지가 튼튼하게 잘 큰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 방금 막 지은 거 하나 떠올랐는데. 호야 씨 네, 입을 열었어요, 호야 씨. 아, 계셨네요. 박수 한 번 내리고. 호야 씨가 홍축. 저 막 지으라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 야호 어떨까요, 야호. 야호, 야호. 네. 정말 막 지었네요. 정말 듣기만 해도 약간 신나는 이름이고. 근데 본인의 이름을 거꾸로 한 거죠. 야호, 야호죠. 이상이 건강한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야호, 괜찮아. 야호도 말고 그냥. 호야 어때, 호야? 아, 호야가. 호야. 호야, 호야. 실제로 제 호야, 이렇게. 친구 강아지 이름이 호야더라고요. 아, 진짜로. 근데 야호라고 한수정 씨도 야호 어때요? 기분 좋게 야호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통했네요. 괜찮네요. 혹시 이거 보고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눈이 안 보여요. 아, 예, 그렇군요. 아, 네.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럼 지금... 우선 한수정 씨께 선물 예. 드릴게요, 저희가. 선물 드리나요? 네. 통했다는 이유로 통했기 때문에. 통했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요, 저희 청취자 멘토단 네. 여러분 문자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유료 문자고요. 콩과 스마트폰 앱 K플레이어는 무료입니다. 오늘 최강 답변을 보내주신 호모 멘토쿠스에게는 또 특별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인피니트 멘토단이 네. 이제 이름을 한 개씩 정해주시면 예, 제대로 한번 예. 정해주세요. 그러면은 누구 먼저 야호 나왔고요. 성기 씨가 네. 예. 저는 이것도 사실 이건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건데. 예. 싫은 것 같아요. 약간 강아지 이름 짓기도 싫어하는. 아, 네. 제 이름이 성규잖아요. 예. 규성 뭐 이런 거 아니죠? 규성 비슷한데 규. 예. 규. 규 이런 거 어때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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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멤버 규현이가 생각나네요. 규? 예. 규. 규. 규 나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규도 괜찮아요. 규. 귀엽네요. 예. 성열 씨. 저는 이 강아지가 많이 낑낑댄다 그랬잖아요. 예. 영어처럼. 네네. 그냥 아예 낑낑이. 낑낑아 이러면은 아찔한 따따따는 이거. 낑낑아. 낑낑아. 자, 그리고요? 저는 약간 요슬. 요슬이. 그러니까 약간 여우 같다고 사실 저 친구가 욕킥이라고 부른 친구입니다. 욕을 좋아해요. 네, 약간 요자 요슬이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슬. 네. 어렸을 때 약간 네. 요에 관련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요 좋아하지 않았죠? 정말. 요요 진짜 좋아했어요. 요요 좋아했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요코트 많이 먹고. 네. 아, 그래요. 그래 보였어요. 예. 그리고요. 네, 동우 씨. 아, 저는 왜 넘어가는 거죠? 아, 저요? 아까 했잖아요. 아, 네. 다른 거 생각해 주시고요. 우선 동우 씨. 네. 저는 이 친구가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네네. 그 유기견을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기 같은 친구니까 산새. 오. 산새. 왜 그 산새베리아 그 공기청정 효과 있잖아요. 전 산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산새가 나왔어. 산새. 네, 거기 줄여서 산새로. 산새. 산새. 괜찮은데? 나 부를 때 산새. 산세. 왠지 새 이름 같기도 하고. 아, 네. 산세. 저는 이거 하고 싶네요. 예, 예. 요즘 최고의 유행어죠. 뿌잉이. 그럴 줄 알았어.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뽀뽀 막 이런 약간 거. 비슷한 걸로 이보영 씨께서 뿌니 어때요? 뿌니, 어때요? 뿌니. 뿌니. 귀엽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뿌잉이었으면 제가 선물 드렸을 텐데. 아, 좋네요. 그럼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또 강아지 이름 예. 만나보죠. 오늘 PD 멘토단의 선곡입니다. 홍반장님은 오늘 이 곡이 듣고 싶으시다고 아, 하셨어요. 저도 좋아요. 뭘까요? 강아지 이름인가요 이게?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아~
핑크의 마이 마이 들으셨고요. 아, 호모 멘토쿠스 오늘은 특별 손님 인피니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의 사연은 유기견 진돗개를 분양받은 김나나 양의 사연이었는데, 네네. 강아지가 집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아직 새 이름도 없고 해서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에게요 또 네.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음? 그런 방법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100원. 네, 맞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청취자 멘토단의 한 줄 답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 둘이서만 맨날 했었는데 네. 오늘 6명이 또 오셨으니까 하나씩 소개해보는 네.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성열 씨부터 해주세요. 네. 깜짝 놀랐어. 윤하영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강아지 이름은 작성자분이 김나나이니까 남이. 남이 어때요? 남이. 남이. 남이 아니고 나가도 괜찮거든. 나가. 남이. 남이. 나가야? 나가. 네, 나가. 동우 씨. 예. 나가? 갑자기 갑자기니까? 나가. 죄송합니다. 나가주시고요. 후야 씨. 네. 이아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하울 어떤가요? 뭔가 하늘도 생각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울. 하울 괜찮은데? 오, 약간 하울의 그 움직이는 상황 있잖아요. 느낌도 들고요. 움직도 괜찮대. 움직. 네. 아니, 너무 막 던진다. 아니, 막 찍어줘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규 씨. 예. 신성경 씨. 예. 무한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강아지. 오! 괜찮다. 무한 괜찮다. 인피니트 뜻이 또 무한합니다. 영화의 뜻이죠. 네. 오, 괜찮다. 그 저희들을 무한이들이라고 네. 많이 부르세요. 아, 그래요? 무한이. 이름이 인피니트니까. 괜찮은데요? 아, 네. 무한이 좋은데요. 무한아. 무한아 괜찮다. 오, 진짜 괜찮다. 오, 괜찮다, 진짜. 무한 예상. 사실 저희도 하나 있어요. 어디죠? 기린 보이시나요? 네. 네. 키키라고. 아, 키키예요? 네. 아, 여기 또 기르네요. 기린이에요. 동물원이에요, 여기. 지금 슈키라 가족분이 네. 키키라고 지어주신 아, 거거든요. 아, 네. 키키 너무 잘 어울리네. 그쵸? 아, 이거는 유기견이 아니라 유기린이네요, 유기린. 유기린이네요. 슈키라를 지켜라 해가지고. 아, 네. 아, 키키예요. 그래, 뭐 있어요? 괜찮다. 훌륭하네요, 네. 네, 성종씨도. 네, 6625님. 쫑은 어떤가요? 키키? 아이고, 또 본인 이름 들어갔네. 아, 진짜 아저씨. 아, 왜 쫑이에요? 왜 그러지 말자. 나쁘다 진짜. 근데 요술 잘하다가. 네. 아, 성종이라서? 쫑.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박지수 씨가 보내주셨는데 키스 어때요? 키키키키키 부를 때마다 움찔움찔. 아, 아이고. 강아지 이름 치고는 굉장히 네, 네. 키스 자극적인. 네. 아, 좋은데요?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좋습니다. 네, 동우 씨는요? 네, 슈키라에서 지었으니까 슈키 어때요? 하고 윤혜정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슈키 괜찮다. 슈키 키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좀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네. 키에다가 기억 넣어가지고 슈키가 어때요? 슈키 슈키 이놈 슈키 괜찮은데요? 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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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동훈 씨한테 한 말이죠? 아, 그런 거 아니죠? 네. 1439님께서 네. 호모멘토 쿠스에서 지어준 이름이니까 쿠스 어때요? 오, 라고 쿠스 이름 너무 많다. 쿠스니까 네. 쿠스 호모 사피엔스는 어때요? 아, 죄송합니다. 성열 씨 이 앞에 소개해 주세요. 하나씩. 네. 더 해볼까요? 네. 269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초코 어때요? 초코 좋다. 초코. 저희 민혁 씨 강아지 이름이 초코인데. 진짜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우리 집 코코랑도 비슷해요. 네. 호야 씨? 네. 임세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온열이 어때요? 따뜻하게 이름만 들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온열이. 아, 온열이. 아, 온열. 성열이, 온열이. 형제 같기도 하고요. 온열이.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황주원님께서. 예. 봄이 춥고 모진 겨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처럼 잘 자라고 하는 의미로. 아. 봄이에요,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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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아. 봄이. 괜찮다. 왔어요. 봄아. 봄아, 봄아. 네? 봄이? 괜찮네요, 봄아. 그리고요? 네, 송룡씨 하나 하세요. 네, 양희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주인이 나나씨니까 보라돌이 뚜비뽀? 개지말자. 힘드네요. 고현씨. 또 라이브만 듣네요. 저는, 네. 신은지님이 보내주셨네요. 예. 꾀잉이 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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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잉! 바람 느낌이네. 왠지 그 부르다 변을 볼 때 나오는 꾸잉! 변을! 예, 그런 소리 같네요. 예. 이보영께서 예, 보내주신 건데요. 핀이 어때요? 인스피릿 플러스 인피니트요. 아, 인스피릿이 뭐예요? 아, 저희 팬클럽이래. 아, 팬클럽 이름? 예. 오, 좋은데? 피니. 피니. 오, 피니. 피니. 피니야. 좋은데요? 딱딱 고치는데요? 피니, 피니. 인피니트가 지어졌으니까 인트. 어? 오, 인트. 오. 인트. 어? 인트. 인피니트. 인피니트. 인트.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인트. 아니면 네. 선배님 이름이랑 저희 네. 이름이 같은 슈인. 어. 슈인. 인슈 뭐. 슈인. 인슈. 인슈. 인 어, 슈트. 인슈.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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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트 괜찮다. 슈트. 어, 슈트. 슈트. 슈트야. 하지만 아직까지 킥스를 다 보여줘. 씨. 뭐였죠? 슈키. 슈키. 슈키가 이름이. 슈키. 이긴 게 없네요. 네. 슈키. 슈키 제일 중요해요. 괜찮다, 진짜,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뽑아야 되죠. 아, 뽑아야 되잖아요. 힘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기억이 나나요? 지금까지 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오죠. 무한히 하나 기억나요. 슈키. 무한히. 무한히. 맞아요. 피니 기억나요. 그러면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오면서 노래 듣는 동안 저희가 정해보도록 하죠. 어떤 곡 들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저희 노래가 좋겠죠. 네. 아, 네. 아, 또 인피니트가 네. 또 나왔으니까요. 또 네. 파이팅 넘치는 곡이죠. 아, 네. 빅딩 소버를. 아! 네. 이름 바로 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s over 듣고 왔습니다. 좋은데요. 오늘의 홈모멘토 코스 아 이제 정할 시간이 됐어요. 네네.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될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네. 정해주세요. 네. 아, 예, 저희 네. 정했습니다. 예, 아 정했나요? 네. 네 듣는 동안 상당 이거다. 아 소개를 해주세요. 자 오늘의 홈모멘토 코스입니다. 자 3, 2, 1 하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3, 2, 1 무한이. 야 무한이라고 보내주신 신성경 씨.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예. 예, 특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 말씀하세요. 아 지금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네. 이름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일단 무한이가 가장 네.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무한이 예.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무한이, 아, 무한이. 근데 또 가족의 예. 또 탄생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힘든 점 없나요? 탄생하면서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어떤 힘든 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요? 이 친구들, 이 친구들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예. 엉망진창으로 거실을 또, 아, 그러면서, 그거 다 청소하고, 아, 그럼요, 네. 또 한 번은 옷 반, 예. 그리고 배변 반으로 해놔가지고, 네. 비벼놨더라고요. 아, 오, 저희가 직접 거실에서 진짜로?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세 달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또 입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또 코코 지금 자고 있는데 네. 코코랑 누룽이 네. 는 이제 입양이 결정된 예. 상황인데 네. 좀 섭섭하지 않나요? 아... 네. 아, 아직까지 이렇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네. 아직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아직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두부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놀랐어요. 파주에 지금 네. 마당이 엄청 넓어요. 아~ 할아버지가 키우는 진돗개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아이고. 키우고 싶어요. 아~ 할아버지께서 네 7732님 아이고 그래요. 저희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정말 까다로워요. 예. 두부를 입양하고 싶어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 KBS 가족의 탄생 홈페이지로 오시면 입양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접수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까다롭지만 좋은 가족을 만날 기회가 네. 또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예,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34님이요 예. 누구 코 내 거다 하시면서 아파트에 살아도 입양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조건만 되면 어디든 예. 당연히 다 됩니다. 아, 괜찮나요? 네. 예, 조건만 된다면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많이 까다로워. 예. 근데 네. 지금 두부를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죠. 이렇게 많은데 가족분을 이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느낌 좋아요. 네, 느낌 좋네요. 네, 오늘 느낌 좋아요. 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찾았어요. 지금 또 본격 개 입양 방송 김지은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슈키라는 예. 개 입양까지 합니다. 근데 최초죠. 근데 강아지를 이제 세 달 동안 네. 그 키우셨잖아요. 네. 입양을 보내면은 되게 좀 그쵸. 마음이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사실 네. 저는 그 유기견을 네. 한번 키웠다가요. 우와. 죽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방송 중간에 네. 그랬던 거라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충격이 예, 펑펑 울었죠. 그래가지고 진짜 유기견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참 이 세 마리는 정말 좋은 분들에게 예. 가슴 좋겠네요. 입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 마디 해주세요. 뭐 그 두부나 그 누룽이나 그 편지를 써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동욱 씨가 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들이에요. 아~ 그리고 상처를 입고 있어도
그게 진짜 겉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파이팅 넘치는데 네.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봐주실 분은 급구입니다 정말. 네.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네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인데 이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은 네. 예, 오실 거라 믿어요. 네.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 걔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정말 네. 가족처럼 감싸주실 가족을 저희는 원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진짜 사실 유기견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죠? 선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진짜 잘생겼어. 맞아요. 지금도 어머니... 자고 있는데 잠꼬대 하는 건가요 지금? 애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너무 이쁘고. 아, 그렇습니다. 아, 지금 코코가 지금 이러면서 자고 있어요. 아 귀엽다. 잠꼬대가 너무 귀여워요. 네. 아... 한 마리 한 마리 정말 소중하겠네요 진짜. 네. 지금 허재현님이 배변 네. 치우는 거 지금도 이정송 오빠가 하시나요 하셨는데 아, 네. 누가 하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담당이네. 네. 또 담당이에요. 제가 안전 담당이어가지고. 예. 네. 그 네네. 방금도 아까 저기 스튜디오에 싸가지고 네. 씹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혹시 네. 아까 그 사연 중에 네. 배변 훈련을 잘 못하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배변 훈련 잘 시킬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세요?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네. 그 먹을 걸로 네. 이렇게 똥이나 배변이 잘 됐을 때 네. 거기에 잘 처리가 됐을 때 그때 먹을 걸 잘 주고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아 이게 내가 잘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먹을 걸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박사요, 개박사. 저희 친구들은 배변할 때 너무 잘하거든요. 아, 정말. 딱 깔아주면 바로 싸요. 네. 아, 훈련 똑똑해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처음에 어렸을 때. 처음에. 저한테 오자마자 배변 훈련 먼저 시켰습니다. 와. 네. 근데 정말 몇 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잘 가려요 배변을. 애들 똑똑해가지고. 네. 지금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 마리가? 네, 아직 한 살도 안 됐어요. 많이... 6개월 됐는데도. 네. 와, 정말 쑥쑥 자랍니다. 잠피니스 같아요. 잠피니스 같은 거. 오, 정말 멋지네요. 주는 즉시 자랍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깜짝깜짝 놀래요. 잘 싸죠, 그러면. 네, 네, 네. 진짜 너무 잘 싸요. 사람만큼 쌉니다. 세상이 또. 아, 이수경 씨가 성규형은 예. 아직도 배변 안 치우시나요? 하셨어요. 배변 먹는 거. 저는 그 담당이 밥 주는 거라서 아~ 저는 밥을 주고 치우지는 않아요. 네, 지금 삐지신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삐진 거 많은 분들이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 제가 막내한테만 시킨다. 너무한 거 아니야. 저 봤어요. 그 네. 방송에서. 야이 성종. 저는 그러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게 방송 말투가 아니야. 사실 강아지들은 또 밥 주는 사람을 굉장히 또 잘 따르잖아요. 특별히 잘 따르나요 혹시? 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예, 예. 아, 저희 강아지들은 성종이를 잘 따라요 사실. 예, 성종이 잘 따르고. 아 성종이. 근데 성종이 잘 따르게 하려고 그때 밥 주면서 예. 앉아만 한 시간 반 짜는 걸 제가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간간이 몰래 간식도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거 먹을 거 살짝 멤버들 몰래 주면서 제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예. 방송에서 인기 투표 같은 거 하거든요. 아, 네. 이기면 좋잖아 기분 좋고 그렇죠, 내가 좋죠. 따뜻한 남자 같고. 그죠 그죠. 예. 동물한테서 사랑받는 그런 그런 컨셉의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몰래 챙겨줬거든요. 예. 그런데도 성종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성종이 또 실제로 개를 또 키우고 있거든요. 네, 집에서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성종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네. 많이 싸우나요? 이렇게 또 수컷 두 마리랑 네. 암컷 한 마리인데 친구들이요? 네.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아, 파이팅이 너무 넘쳐서. 언제 어디서든 막 서로 치고받고 지금 932 하나님이 저희 집 강아지끼리 싸워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도움 좀 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놔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정말 심각하게 피가 나거나 그럴 정도까지만 아니면은 놔두고 아니면은 일단은 그 위에 있는 것 같은 강아지를 예. 먼저 밥을 주고 네. 서열정, 서열정 예, 정리를 예. 점점 해줘야 된대요. 정말 사람 같네요. 약간. 네. 네. 그거를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보여줘야 돼요. 이 친구가 먼저 네. 먹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아~ 무조건 1등이 네. 먼저. 네가 대장이다. 이거 네. 확실히. 예.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두부가 항상 먹고 나서 누룽이가 먹고. 예. 암컷이 그러면 지금 1등이 네. 제일 누나예요. 야, 제일 누나. 여장부예요? 성종 씨 같이. 아, 그렇죠. 막내 온탑이죠. 저항합니다. 지금 원유리 씨께서 후회 오빠 입에 꿀 바른 것 같네요. 말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말 좀 걸어주세요. 우리 후회 씨께서 그럼 마지막으로 강아지 세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주세요.
보내주면서 아, 네. 예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새해잖아요. 2012년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일단 두 분한테 먼저 할게요. 예. 두 분은 지금 입양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예. 지금 그걸 두 분과 마치 아는 것 같아요. 아, 요새 좀 뭔가 서운해 보여요. 아 맞아요. 그래서 두 분에게 한마디 하자면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천천히 결정되는 거니까. 힘냈으면 좋겠다 두부야. 아~ 좋네. 그래 비상을 두부야에서 지금 마음 소름 돋았어요. 아~ 네. 비상을 위해 웅크린 거죠. 네. 그리고 네. 코코 누룽이에게는 예. 결정됐으니까 거기 가서도 지금처럼만 귀엽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아~ 네. 우리 잊지 마. 너는 인피니트야. 사실 멤버 영입이 된 건가요? 사실 되게 아쉽지만 예. 인피니트 여러분들과 예.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게요. 아이고. 정말 이 인피니트 네. 여러분과 또 에이핑크가 같이 함께 네. 가족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슈키라 청취하시는 분들도 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아, 예. 정말 착한 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두부가 만약 입양이 안 되면 예. 다시 그 동물 보호소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아직 기간이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누룽이랑 코코가 입양이 다 되고 예. 저희가 계속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된대요. 저희가 언제까지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데려가시려고 네. 오늘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 네. 만약에 정말 입양을 원하시고 사랑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예. 가족의 탄성 홈페이지에 입양 신청서를 작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두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기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예. 있으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끝곡으로 아이유의 길 잃은 강아지 들려드리면서 인피니트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루보코 안녕.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의 협상 타결로 ETV의 재송신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케이블 TV의 재송신 중단으로 시청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KBS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다이나톤, 내 아이의 연주가 달라집니다. 터치의 차이가 소리의 차이. 다이나톤 디지털 피아노. 다이나톤. 학사 취득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빠의 승진도 한사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꾸민 엄마의 취업도 한사평. 전문대 졸업한 내 동생의 학사 편입도 한사평. 한사평이 뭐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국가에서 인정한 편리한 온라인 학위 취득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는 당신은 옷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이 취미로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몰 itmi.co.kr. 진짜 청바지를 말한다. 옴브레를 말한다. 품질을 봐도 옴브레. 디자인을 봐도 옴브레. 가격을 봐도 옴브레. 청바지를 잘하는 청바지 전문몰 청바지 살 땐 언제나 옴브레. Real Jean Shopping, Ombre.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서 가장 빠른 축하, 슈키라. 미리미리 축하!"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걸 남친이라고 나는 글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봤더니 한 토익시험 고사장에서 그 영지야 토익 꼭 100점 받아야 해 이렇게 이따 보자 적혀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아, 토익 시험은 990점이 만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기사 밑에 댓글에 이걸 남친이라고 정말 부끄럽겠다. 남친 너무 무식해. 일부러 웃기려고 한 듯. 영지 씨 창피해서 어떡해?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성민 씨. 아, 예. 아, 성민 씨. 아, 재밌다. 약간 여자친구가 조금 예. 무식하다면 예.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는 감싸주죠. 아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네네. 뭐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감싸줄 겁니다. 미옥 씨는요? 뭐 사람이 예.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요. 저도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음은 예. 전해지니까. 그렇죠. 전해지니까. 네. 그래도 영지 씨가 시험도 잘 보길 바라는 남자친구의 또 마음은 예. 그 누구보다도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희도 슈키라 가족의 기쁜 일 축하하는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 큽니다. 정말 크죠. 예, 이 지구보다 클지 몰라요. 그럼 내일 축하할 일 있는 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민경희님이에요. 오늘 아파서 학교에 못 갔는데 내일부터 다시 보충 수업 받으러 학교 갑니다. 학교 가는 날 축하해주세요. 학교 가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이야! 하하하! 경희님, 아프지 말고요. 다 나아서 학교 가는 거 축하드려요. 강미란님, 1월 18일은 광주 영산중학교 2학년 1반 담임이신 또 한동식 선생님의 생신날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생일을 맞는 반 친구들에게 정성껏 또 편지를 또 써주시며 작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이번엔 제가 슈키라에서 미리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선생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방학 즐겁게 보내시고 개학날 봬요. 야, 미라 양 정말 착한 학생이네요. 선생님의 생신도 축하드리고 한동식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와우. 김정민님, 저요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큰맘 먹고 1월 18일에 피부과 예약 잡아놨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제 얼굴에 박힌 깨 때려갑니다. 그동안 죽은 깨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젠 당당하게 민낯으로 다니려고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축하해주세요. 네, 정민님 피부과 가는 거 축하드리고요. 피부 미인으로도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1월 18일은 제 생일입니다. 아우.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그랬고 5년 동안 한 번도 와이프 생일을 챙기지 않은 무심한 신랑 때문에 생일상 받기는커녕 축하한다는 말도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형순 씨의 또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수경 씨예요. 1월 18일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 엄마의 생신이십니다. 모두 직장을 다니시느라 또 식사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 슈키라 엄마랑 함께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수경 씨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슈키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너무 좋네요. 타로와 김지수 씨가 부른 더 좋아 듣고 왔습니다. 내일이죠? 18일 수요일 축하할 일이 생긴 분들 저희가 축하를 미리미리 해드렸습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또 네. 인피니트가 또 간 자리에 예. 아, 여운이 남네요. 이 강아지 털들. 네, 털들이 많이 남네요. 아, 정말요? 아, 근데 기침 나고. 한정윤 님도 한 네. 차례 폭풍이 지나갔네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고맙고요. 인피니트 여러분 다음에도 네. 또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인피니트 여러분들이 너무 화이팅 넘치고 활기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또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요. 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또 인터넷 라디오 콩 스마트폰 앱 K플레이에서 사연 주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실 때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는데요. 어떤 선물이 있냐면요.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스테이에서 맥스본 콜라겐 뷰티 소시지, 이츠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 지마켓에서 선물권,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 패션 가발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공유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연극 미남 선발대회 예매권을 5쌍께 드립니다. 슈키라 2부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지약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웅진복합통, 티치미, 종근당, 좋은 책 신사고와 함께합니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시 우와 이야 풍산자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 해설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 유형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웅진복화통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연상문장 이미지를 통한 반복학습까지 한번 학습으로 오래오래 영단어 학습기 웅진복화통 제 선택은요? 웅진복화통 김동욱 최진원 서정원, 이창모, 김찬휘, 임영학, 그리고 저 한석원. 오직 수험생만 생각하는, 오직 강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3 입시평정, 티치미.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들의 티치미.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 큐. 펜잘 큐.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좀 상큼하고 센 수학이 수학 실력 꽉 잡았고 90으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내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오청사로 자신 있고 총책 신사고 89.1 KBS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오늘도 여전히 노래 들어주는 남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슈키라 가족분들이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아, 먼저 홍수경 씨의 신청곡입니다. 요즘 방학해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지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요. 아이고. 어쩔 땐 잠이 드는데 2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오, 나도. 너무 졸린데 잠은 안 오고. 오. 저를 위해 김영준의 잠 못 드는 밤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 저도 그래요. 어, 그래요? 네, 이렇게 누우면요. 예. 먹을 거 생각해.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네. 어, 고지윤 씨예요. 오늘 또 강인 씨의 생일이라 이 노래 꼭 듣고 싶은데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아, 바로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 잠 못 드는 밤,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미쳐버리고 싶어. 오늘 밤 아무도 모른 귀로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난 널 원하고 있어. 눈물을 꽃 뜨면 내 가슴이 뛰어와 내 여자가 돼줄래. 이렇게 반복되는 밤 나도 모르게 네가 보고픈 밤 이렇게 보고 싶던 말 못했어 멍청해. 매일매일매일 밤 wake up 꿈속에서 널 찾아 헤매니 다 깨곤 해. 너도 나처럼 내 생각에 잘못한 답이야. 내 두 손을 잡아준 답이야. 말 세상을 다 가진 rich girl 내게 조금 더 다가와. Baby boy, baby girl you are my love. 이대로 난 있어줘 baby my girl.
미스터 심플. 김영준의 잠 못 드는 밤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정선희 씨께서 신청한 곡입니다. NS윤지의 마녀가 된 이유 틀어주세요. 와우. 짧고 강하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틀어드립니다 저희. 아 저희는 바로 틀어드리죠. 네. 예. 네 허성우님께서는요 김동률의 치중진담 신청합니다. 회식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회사 격리 리스김에게 내가 좋아하면 좋아해 줄래? 술 먹고 용감하게 물었어요. 내일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떨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결과를 지금 들으셨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아 내일 대답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일 회사에 가시면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참 미스김이 지금 여기에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홍수경 씨께 초콜릿 세트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세 분께도 최고급 라디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NS윤 씨의 마녀가 된 이유. 네, 김동률의 취중진담.
말하기 했네. 괜히 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이해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슬픔의 하늘 이라 생각지는 해.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난 반대로 말해놓고 그래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그래서 후회하 고백할게. 처음부터 널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전스러워. 미뤄도 아무에게 나를 이런 얘기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도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그만 더야 미안해.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편지 읽어주는 남자.
엄마. 엄마. 나는 왜 엄마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지금쯤 뭐하고 있으려나? 누워서 TV 보면서 과자 드시고 계시려나? 아님 또 아빠랑 싸우고 계시려나? 난 애들 재우고 남편도 재우고 겨우 손 돌리고 있어. 낮엔 일하느라 바쁘고 밤엔 애들 씻기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고 이 시간이 돼서야 숨을 좀 쉬어. 엄마도 그랬겠지? 내가 엄마로 있을 땐 엄마가 내 엄마로 있을 땐 엄마가 힘들 거란 생각 못했는데 내 아이들의 엄마로 내가 있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찢어질 정도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왜 겪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철이 드나 봐. 엄마랑 싸울 때면 엄마가 항상 말했지?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정말 나랑 꼭 닮은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 것 같아. 엄마, 우리 엄마, 고생만 많이 한 우리 엄마. 내가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호강 시켜드리지도 못하고 시집가서 나 먹고살기 바빠서 우리 엄마를 소홀히 했네. 엄마 많이 서운했지? 엄마 미안해. 고생만 시켜놓고 일찍 시집 간다고 나와버려서 미안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애들만 많이 낳아서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고 엄마 울게 한 것도 미안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도 미안하고 다 미안해. 엄마 아픈데 시댁에 제사 있다고 가버려서 미안하고 엄마보다 어머님을 더 우선시해서 미안하고 집에 자주 못 가서도 미안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만난 거 많이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고 다 정말 다 미안해. 엄마한테 모든 게 다 미안해. 그래도 엄마 나 행복해. 나 닮은 새 아이도 있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고 날 예뻐라 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도 말고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알았지? 엄마가 날 가르쳤던 것처럼 엄마가 날 사랑한 방식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할게. 그렇게 바르게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나
칭찬해줘야 돼. 알았지? 엄마, 많이 많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사랑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너 마음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했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해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걸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 올게요 내가 잘 할게요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라디의 엄마 듣고 오셨습니다. 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에서 보내주신 이정환님의 편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엄마께서 쓰신 편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 그 외할머니하고 네네. 저희 엄마하고 제 동생이 스튜디오에 잠깐 왔다가 가셨어요. 그쵸. 2부 처음 부분에.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가서 인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마를 뵙고 나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 오늘따라 굉장히 감정이입도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중간에 살짝 그 제가 흐트러진 모습도 살짝 보였지만 예 그래도 저희 마음이 좀 잘 전해진 것 같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정아 씨도요. 예, 또 예. 엄마가 된 후에 정아 씨 어머님의 마음을 또 아셨다고 하셨는데요. 또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 나중에 예. 또 내가 아이를 낳아본 후에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 수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근데 정아 씨는 지금 아이가 셋이라고 예. 했나요? 셋이에요. 오, 성민 씨는 예. 몇 명 낳고 싶냐고? 저 생각했지만 아니 갑자기 네. 몇 명 낳고 싶냐고요? 네. 글쎄요. 저는 힘 닿는 대로. 저는 글쎄요. 두 명도 괜찮고 세 명도 괜찮고. 성민 씨의 힘이라면 예. 13명도 문제 없네요. 정말 여러분 성민 형의 힘을 믿읍시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빨개졌어. 오늘 네. 편지 읽어주는 남자에 소개된 네. 이정환 씨께요. 저희가 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하지 못했던 말을 네. 조금씩 잘 꺼내서 슈키라에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개를 그죠. 해드립니다, 이렇게. 아, 달달하게 또 읽어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검색 사이트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치고 들어오시면요. 예. 편지 읽어주는 남자 게시판이 있어요. 예. 그곳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뽑아서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편지 읽어주는 남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코너로 자리 잡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이런 걸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그걸 정말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오늘 또 타이밍도 되게 좋았고 성민 씨 부모님도 오시고 그렇네요. 부모님도 오시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또 들을게요. 클래지와 이승열 씨가 부른 Love and Hate. 속삭이는 목소리로 우리의 꿈에 대해 얘기한대 사려깊은 그대 모습 잃어가던 희망들을 되돌리고 고된 삶을 잊게 하네 So I'm crossing over Love, hate, 시간들도 So I'm crossing over Love, hate, 감정들도 그대 진심 남겨있는 그 아름다운 두 눈 The shining eyes Taking me back to that age of innocence
change the difference. They're not the one to play, change sentiments. But revisit it, picture it, I'm missing it. Just like watching stars up in the sky. Open doors to your mind, open it. I hear the sound, even if you hear the soul, it still sounds so beautiful. 저런처럼 이 마음에 알아주고 안 가면 home. 이제 우리 같은 곳에 바라보네. So I'm crossing over love and hate. So I'm crossing over love and hate. So I'm crossing over love and hate. So I'm crossing over. Sky. She took me for a ride. I can't let go of it. Can't help but want it more. Go explore beyond the door and see what life will hold in store. Yeah, I try to check the radio, but there's nothing like you, like you, like you. Listening everywhere I go, and nobody's like you, like you, like you. So I'm crossing over love and hate. She got to the door. So I'm crossing over love and hate. She got to the door. So I'm crossing over love and hate. She got to the door. So I'm crossing over love and hate. Found a light. So tragic. PLAGE와 이승열 씨가 부른 Love and Hate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밤에 들으니까요. 예. 또 기분이 되게 다시 산뜻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같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저는 이분이 제일 부러워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오늘 한우 세트 왔어요. 육질이 우와. 끝내줘요. 슈키라 짱 감사해요. 강미림 씨. 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셨다니까 저희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오늘 인피니트 나와서 친구 두 명이 슈키라 들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슈키라 전도해야겠어요. 2부까지 붙잡아놨어요. 지윤이, 지연이 듣고 있나? 하셨습니다. 홍수경 씨가요? 그래요. 우리 슈키라.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슈키라에서 알려준 애교.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홍어 메이트 코스로 우리 호 작가님하고 왕코 작가님하고 애교 써먹고 왔어요. 벌칙이 옆반 가서 애교 부리고 오긴데 제가 가서 또 홈모멘트 코스에서 알려준 애교를 써먹고 왔죠. 고마워요 라고 박지수께서 씨께서 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뭐 티삐바요 그거 하셨나요? 티삐바요. 아유 그래요. 그것만은 하지 마십시다. 네. 그것만은 우리 작가님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네, 오늘 저희가요 네. 그 치킨 광고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지면 광고를 찍었죠. 네. 정말 지금 오늘 CF 잘 찍었는지 궁금해요. 에피소드 없었나요? 오늘 열골 DJ 너무 멋져요. 모자 안 쓰니까 너무 좋고요. 야호 하셨어요. 노채원님. 예, 노채원님께서. 그래, 오늘 저희가 잘 찍고 왔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예. 달력을 찍었죠? 예. 그 치킨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예. 달력 캘린더 화보를 찍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정말 기대 많이 해 주셔도 좋은 게요. 네. 되게 신나게 찍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저희의 그 의상과 컨셉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소화하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세미님께서 오늘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알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이었어요. 말도 없이 가셨는데 GSM 반가웠어요라고 보내셨네요.
우와, 진짜 이렇게 갑자기 만나면 예.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인연이죠? 지구는 작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 많은 분들이 치킨 얘기를 해서 그런지 네네. 야식 얘기로 또 뜨겁게 달구시네요. 저희 슈키란 또 먹는 거 빼놓으면 뭐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요. 저기 뭐 이 성함은 잘 못 봤는데요. 네. 지금 방 안에서 라면 냄새가 진동한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배고파지네요. 아, 그리고요. 저희 슈퍼주니어 KRY가요. 예, 예. 이제 자정이 되면요 노래가 예. 나와요. 오! 저희가 또 터보 선배님의 회상을 예. 또 리메이크했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슈키라에서도 틀어드리니까요. 예, 예. 슈키라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예,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 좋은 소식 앞으로 많은데 아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어떤 거요, 송민 씨 있나요? 려욱 씨한테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아, 그죠. 올해에 또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한 그런 오. 정말 버라이티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 아, 여러분, 아직 공개는 못해드리고.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인피니트랑 또 이렇게 누렁이, 예. 두부, 코코랑 같이도 했었는데요. 두부의 또 입양을 빨리 기원하면서 예. 저희는 끝곡 김진엽의 이별 없는 사랑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내일 10시를 약속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그렇게 제자리만 맴돌죠.